아예 내쉬는 식구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게 지금 사실은 그 부담감이 좀 있긴 있어. 이 부담감과 책임감이 얘 이제 꼬리도 확인해 봐야 되고 꼬리가 잡혀 있어가지고 꼬리가 돈을 잡혀... 더 벌어야 됩니다. 걱정이네. 너무 새끼였고 그리고 부상도 입은 상태고 그리고 어제는 또 요즘 또 비도 계속 와서 얘가 계속 집 앞에 와서 울고 그래서 부담감과 책임감은 있지만 옳은 선택이라고 믿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. 새끼 고양인데 구조했거든요 지금. 새끼 고양이? 네, 그래서 검사 좀. 레미 데리고 들어와. 안녕하세요. 집에 다른 아이들이랑 접촉. 안 되잖아요. 네, 접촉을 안 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요. 네. 네, 제 생각에는 우선 한 2주 정도 격리하고 애가 뭐 식욕이나 구토라든지 뭐 네. 설사라든지 이런 증상이 없으면은 네. 같이 이제 대학사 하시고요. 지금 당장 갑자기 심해 약 맞출 수 있을게요. 감사합니다. 바로 누시고 아예 꾸며질 못하고 그지. 한 2주 정도 집에서 격리시켜서 보다가 이틀을 먹고 나서 적응하고 나서 다시 와야지. 의자 좀 좀. 아 너무 작다. 조금만 적응해. 알았지? 약타 약타. 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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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? 잠깐 그렇지 웬일이야 근데 좀 어? 툭툭 친다 그지? 땅코 좋아요? 땅코 얘 못생긴 얼굴이 아닌데 자세히 보니까 고개 좀 치워 땅굴 병원 가서 주사 잘 맞을 거예요? 오, 잘 맞을 거래. 어머나, 벌써 대답해. 아니야. 응아. 궁금해. 궁금해.
육골이는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살 겁니다. 괜찮아. 나중에 정말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절단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살 거예요. 괜찮대.